저와 여러분의 돈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쓰입니다. 그 이야기 뭡니까?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라.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돈을 막 횡령하고 주인의 돈을 거짓으로 빚진 자들에게 막 갚아주는 악한 종의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방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. 그 종이 잘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. 봐라, 이 세상에 돈을 버는, 하나님을 모르는,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게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느냐. 그런데 빛의 아들들,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. 즉,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할렐루야.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? 저와 여러분이 돈을 이런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. 누구를 구원하는 데 씁니다. 누구를 이렇게 돕는 데 씁니다. 누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데 씁니다. 수많은 스토리가 생기겠죠. 바로 그 스토리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때 환영할 것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.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도 천국에 와서 알았는데, 바로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,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, 당신의 그 헌금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돼요. 그리고 예수님 앞에 증거할 거 아니에요?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증거하잖아요. 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갈 때 우리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합니다. 이렇게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. 이런 모든 물질의 이야기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곳에서 회자될 줄을 믿습니다. 그래서 돈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들릴 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